근데 지금 아까 사이트에서 ET 성공자 ET21은 청각학습자, 청각이 열리는 애들, 청각학습자들 위해서 문법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청각이 발달한 애들은 사실 상반 애들이 청각이 발달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문법 패러디송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선생님께서 상반 애들이 이런 걸 좋아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셨더라고요. 이게 전부 다 상반 애들이 한 문법 패러디송입니다. 애들이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문법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선호하는 학습 스타일이에요. 다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다 좋아하는 게 아니고 몸이 뜨거운 아이들, 다소 산만한 아이들, 활발한 애들이 좋아하는 수업입니다. 근데 이 시각학습자, 하반 학생들은 대체로 시각학습자가 많아요. 지금 선생님들께 나눠드린 이 그림사전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94년 작품인데, 픽셔너리, 선생님들 픽셔너리란 말을 제가 제일 먼저 쓰기 시작했어요. 그림사전, 이게 픽셔너리의 원조예요. 지금은 그림사전이 전국적으로 퍼져서 웬만한 선생님들은 이 그림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는데, 94년도 이 작품에서 비롯됐어요. 그런데 이게 재작년, 꼭 그림사전 사용한 지 20년 되던 재작년에 수업 시간에 어떤 애가 그러는 거야. 선생님, 본문은 수업 안 하면 안 될까요? 하반 아이 중에 하나가. 왜 그러냐? 선생님, 저 사실 철자도 다 모르거든요. 알파벳도. 실제로 초등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니까 30 내지 40%가 알파벳을 다 모르고 올라왔다. 충격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 고민에 빠진 거. 야, 이 그림사전이 우리나라 영어 교육에 굉장한 기여를 했습니다. 어떤 기여를 했냐? 어휘에 호감을 줬어요. 호감을 주는데 기여했는데, 중요한 거, 철자와 연관성이 별로 없어. 그래서 철자를 기억을 못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스티커도 얘네들이, 하반 학생들이 뭔가 꾸밀리기 이런 거 좋아하고 손은 아직도 손이 더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뭐 촉각학습자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들어봐라 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그 소문자 알파벳 스티커를 산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시각학습자입니다. 고민하던 중에 제가 어느 날 유튜브에서 선생님들 지리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유튜브에서 아이들 이 수업하실 때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진리 2014년 재작년에 제가 고민하던 차에 영상으로 찾습니다. 진리 제가 카톡 친구가 9,982명이라고 했는데 그중에 학부모님들 카톡방도 있어요. 학부모님 카톡방에 어느 날 같이 느닷없이 이 영상이 올라왔었어요.
제가 이걸 보는 순간 머리가 쭉쭉 섰어요. 이야, 픽셔널이 20년을 그동안 해왔잖아요. 근데 이걸 보는 순간 저는 머리가 막 전기가 찌릿찌릿한 거야. 이거다. 이거다 싶어서 그때 하반 애들한테 이걸 보여주고 니네들도 그려봐라 이런 거야. 근데 하반 아이들 중에 이걸에 탁월한 천재가 있는 거야. 물론 남자애들은 그걸 잘 못해요. 남자애들은 여자애들하고 남자애들하고 작품이 다릅니다. 아이디어는 남자애들이 못지않나요. 오히려 더 많아 아이디어. 근데 그림이 안 돼. 그래서 남자애들한테는 이거 미술 숙제 아니다. Don't worry. 그냥 아이디어만 적어서 쐬도 된다. 그리고 애들 갖고 오면 남자애들이 한 것에 꼭 특징만 탁 집어서 칭찬해줘. 예를 들면, 그래서, 도션놀이에서, 남자 학교도 있을 거고, 근데 남자애들을 선생님들께서 못한다고 하시면 애들은 좌절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남자애들 작품 벌써 한눈에 보이시죠? 남자애들 작품 완성도가 낮아. 근데 아이디어는 만만치 않아. 이럴 때 엄지척을 자주 해주셔야 돼요. 오이, 너 이게 아이디어가 지금 도대체 몇 개야? 도너츠, 바게트, 오이, 밥 식자, 우와. 이렇게 해주세요. 왜냐? 이 아이디어가 소중한 거예요. 왜냐, 보세요. 이때 보면 내가 이글루라고 이렇게 만든다. 이럴 때 아이씨, 에버 용지도 없어서 줄친 줄. 그러면 애들, 남자애들이 좌절해요. 남자애들이 ADHD가 많은 이유가 거기 있다고 저는 봐요. 초등학교 유치원 단계에서 여자애들이 미세근육이 2년 정도 발달해 있죠. 정확하게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애들만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 애들이 유치원 가기가 싫은 겁니다. 남자애들이.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중학교 단계에서 보세요. 여기 얼음집 있죠. 여기 에스키모 있죠. 여기 활 있지. 여기 또 고음도 있지. 무려 아이디어가 하나, 둘, 셋, 네 개나 돼요. 더 창의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좋아하지 마.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쎄였다. 봐라. 이게 선생님이 그림판으로 했는데 이게 내 작품이냐 얘 작품이냐. 얘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남자애들 좀 격려해 주면서 하시면 됩니다.